다음 날. 아니 원규 씨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금고에 있던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나도. 대체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현수 아빠.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도둑 들었어? 응? 도둑이 들었다고? 어머,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데 은화 씨 도리어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좋아? 어머니! 형님 너무 예뻐요. 뭐 보셨어요? 봤지. 필수작이야. 그러게. 야. 아니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진짜요? 잘 살아. 자기야, 우리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잘 수 있겠다. 맞아. 그치 애기야. 뭐라 말해? 네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놈이. 돈이 없다고 쩔쩔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도대체 이 좋은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한 걸까요? 그런데 아파트 계약서! 너 내 돈 훔쳐가서 이 아파트 계약한 거냐? 아! 네? 아니 이거 아버지가 해주신 거 아니셨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리 내놔. 당신 돈 내가 가져간 거야. 네? 우리 현수 집 해주려고. 뭐? 은화 씨는 왜 아무 말 없이 남편 돈에 손을 댄 걸까요? 결혼 비용 문제로 아들 내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 은화 씨. 모든 것이 매정한 남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선심도 크게 쓰셨네. 아이고. 그리고 문제의 그날. 남편이 봐둔 아파트는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연정 씨의 집이었습니다. 아 오빠. 오빠 이번이 진짜. 진짜 마지막, 응? 나 이 아파트 진짜 살고 싶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저기, 아무튼 모레쯤 계약합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선택 잘하신 겁니다. 아, 오빠, 오빠 최고! 그래. 아주 그냥 지 동생만 핏줄이지. 우리 현수는 나 혼자 났냐고. 결국 한계에 다다른 은화 씨는 남편의 금고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은화 씨, 철통 보안이었던 남편 금고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비밀번호를 몰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원규 씨가 없는 틈을 타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챙긴 은화 씨. 그 돈으로 아들 현수 씨의 신혼집을 장만해 준 것입니다. 당신 동생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 하나 못해줘? 어? 틀린 말 하나 없는 은화 씨의 말에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고 마는 원규 씨. 그래도 그간 은화 씨가 참았던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날 오후 여동생 집을 찾은 원규 씨. 두 사람 분위기가 아주 심각한데요. 아니 그러게 누가 현금을 요즘 집에다 모셔놔.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화 좀 내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오빠가 어떻게든지 해줄게. 아니 언니는 도대체 왜 그런데? 오빠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주 고까워하는 것 같아. 혼자 사는 시누이 불쌍하지도 않대? 어?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는 연정 씨. 그나저나 이제는 가진 돈도 없는데 원규 씨는 어떻게 집을 마련하려는 걸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간 집을 나서는 원규 씨. 대체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걸까요?
원계씨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니, 은하씨가 원계씨의 뒤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은화씨.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이후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기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니, 지금 며칠째인데 연락도 안 되고. 아, 진짜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안 되겠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지. 됐어. 신고 안 해도 돼.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예전에도 니네 아빠 이렇게 연락 없이 안 들어온 적 있었잖아. 어른이 때 되면 들어오겠지. 기다려봐. 그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실종 신고도 모자랄 판에 가만히 더 두고 보자니요. 은하 씨 정말 원규 씨를 걱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며칠 후 가족들에게 온갖 걱정을 다 끼치더니 두 사람 하하호호 아주 잘 지내고 있군요. 이게 너였냐? 바로 그때.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최영규 씨 맞으시죠? 예. 그런데 최영규 씨 함께 서로 좀 가시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데? 절도 혐의로 신고가 좀 들어와서요. 절도? 예. 아니, 절도라니.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원규 씨가 절도 혐의라니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원규 씨. 이봐요, 형사 양반. 누가 신고를 했는지 좀 드러나 봅시다. 무슨 증거로 내가 절도를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가 왔길래 두 사람이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무슨 일로? 아, 은화 씨, 여긴 웬일인가요? 아, 여보, 마침 잘 왔어.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아, 글쎄 내가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고 신고를 했대. 이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절도건 여기 계신 할머님이 신고하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뭐야? 아니, 당신 미쳤어? 이런. 뭐 미쳐? 다 늙어서 남의 집이나 털고 다니는 당신보다 더 미친 사람이 어딨어? 은하 씨의 호통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원규 씨. 오빠 진짜야? 오빠! 팀장님! 증거 찾았습니다. 그때 증거를 가져온 형사. 여러분들. 아니, 이것은 원규 씨가 애지중지하던 등산 장비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절도의 증거가 된다는 건가요? 며칠 전 집을 나서는 남편을 따라 나간 은화 씨. 그날 은화 씨는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인데요. 주변의 눈치를 보며 수상하게 움직이던 원규 씨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액 도난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형사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침입 흔적이 없었거든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범인을 발견할 수 있었죠. 통상 이런 범죄는 20대나 30대 범행으로 추정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요. 나중에 체포를 해서 보니까 73세 된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아파트 벽을 오르내리며 금품을 훔쳤던 피의자. 70대 노인이 벽을 타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체력이 필요했겠어요. 조사를 받는 중에 커피를 권했더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건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일이라는 건 절도였는데 이 사람은 절도라는 걸 대단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특수절도 등 범죄 경력이 20범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구속 송치하였는데 나중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갖다 준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갖다 주긴 뭘 얼마나 갖다 줬어?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갖다 준 줄 돈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신고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러지 마세요. 당신들 내 몸에 상처를 냈다가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깜빡아서 할 일 많이 하세요. 여보세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최원규.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쳐보던 최원규의 욕심은 결국 모두에게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